짜파게티 맛 국물 맛볶이? 오징어 짬뽕 맛 국물 맛볶이? 쿡탄 국물 맛볶이 3종. 이게 왜 이제 나왔지? 라면 국물 떡볶이 콜라보. 첫 번째 매콤달콤 국물 맛볶이. 찬물 400ml에 떡을 넣어주고 불이 끓기 시작하면 모두 넣고 4분 30초만 끓여주면 끝. 쌀떡의 쫄깃함과 찰진 어묵이 어우러진 매콤달콤 정석 국물 맛볶이. 두 번째 짜파게티 맛 국물 맛볶이. 일요일에 국민라면 짜파게티를 국물 맛볶이로 만들다니, 만든 사람 천재야. 세 번째 오징어 짬뽕 맛 국물 맛볶이. 얼큰한 맛으로 사랑받는 오짬 국물 맛볶이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개운해 보이는 비주얼. 자 이제 먹어보기 전에 매콤달콤 라볶이엔 삶은 달걀 풍덩. 짜파게티 맛 국물 라볶이엔 짜게치 알지? 오짬 맛 국물 라볶이엔 밥이지. It's mock time.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먹기도 딱이야. 꼭 먹어봐야 할 쿡탕 국물 라볶이 3종.